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로 만나뵙게 된 최민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 앞서서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사회계 생산 물류 네 가지 모듈로 ERP 정보관리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 부분은 공통 부분인 경영신과 ERP 부분과 인적자원관리 이해, 그리고 모집이나 채용, 면접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확보, 그리고 개발,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개발 부분과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복리후생이라든지 임금관리,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유지는 노사관계관리 이런 부분이 내용이 실려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사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공통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는 이론 부분이 1급과 2급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2급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공부를 다 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세요. 왜냐면은 그 인적자원 개발 부분에서의 조직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직 개발 변화 부분에 대한 것만 1급에 들어가고요. 2급에서 요 부분만 딱 하나 정도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2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거의 1급범을 다 공부한다, 전체를 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회계 부분은 공통 부분 경영신과 ERP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관리회계에서는 원가, 예산회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세무, 관리회계 이렇게 있고요. 재무회계는 1급, 2급 공통 범위에 해당되고 세무회계 관련된 것들은 1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세무회계에서는 내용들이 들어 여러 가지의 세무회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세무적 내용을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범위가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생산입니다. 자, 공통 부분은 역시나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생산 계획 통제, 그리고 공정 관리, 자재 소요 생산 능력 계획 부분,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급, 2급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 3장까지고요. 품질 관리는 1급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생산은 그래도 좀 범위가 이렇게 크다고 느끼시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생산이라는 부분, 생산 파트라는 거에 조금 함축되어 있는 부분,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생각보다 이론이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학적인 그런 계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생산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 범위, 이론 범위는 상당히 짧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물류인데요. 물류도 공통 범위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류는 좀 범위가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자, ERP 정보관리사 네 가지 모듈, 인사회계 생산 물류 중에서 인사회계 생산을 제외한 건 다 물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회계적인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숫자 계산도 좀 빨라야 되고, 분석적인 부분도 좀 빨라야 되고,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범위가 좀 넓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좀 어렵다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좀 재미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서 아셨죠? 네, 그리고 영업관리부터 구매관리 요 파트는 1급, 2급 공통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역관리는 1급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범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시험 일정 및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시험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고 스케줄링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을 꼭 합격에 맞게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일정 1년에 총 6회 실시됩니다. 두 달에 한 번이에요. 두 달에 한번 실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많은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 떨어지면 다음 시험 뭐 잘 다음 시험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요거 말고도 솔직히 자격증 여러분들 하실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기회는 많은 시험이지만 좀 단기에 합격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많은 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자신감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이번에도 안 되고 저번에도 안 되고 세 번 떨어졌네, 네 번 떨어졌네 이렇게 하면은 이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 합격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되고요. 저 따라서 쭉쭉 따라오시면은 단기 합격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1급은 이론 32문항입니다. 인사만 33문항으로 한 문항이 많고요. 그리고 실문 25문항 전체 다 시뮬레이션이고요. 평균 7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합친 게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부분이고요. 과락만 조심하세요. 과락은 60점. 각각 60점은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2급 이론 20문항이고요. 실문 20문항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합니다. 그리고 과락은 40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락만 잘 피하시면서 저 이론이 좀 강하다 그러면 이론 쪽으로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무가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실무 부분도 좀 연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합격선에 맞춰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및 공부 방법이에요. 정말 얄미울 정도로 각 파트별로 정말 골고루 출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뭐 책 한 권 독파하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얘기 드리는 중요한 포인트 되는 용어들 그리고 뭐 계산식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그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가이드 및 수업 방식이에요. 자, 시험 가이드 일단은 이론에서 점수를 좀 확보하라라고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실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양이 또 학교마다 각 시험장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많이 떠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뭐 오타 나오고 막 마우스 막 잘 안 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좀 점수를 이론이 첫째 먼저 보기 때문에 이론에서 점수를 좀 확보하면 실무를 볼 때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점수를 좀 확보하라라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이 나오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퀄리티의 시험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드시 좀 공부를 하시고 적어도 3회차, 4회차 정도는 꼭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실무 부분 전체에 시뮬레이션을 실시되기 때문에요. 실무 부분 연습은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제가 이제 회사 경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탄탄한 현역 경력을 바탕으로 예시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같은 것도 처음 용어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합격 목표라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것만 정말 딱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고 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장 갈 때는요, 계산기 반드시 챙겨가세요. 기본형 계산기 챙겨가셔야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 공학용 계산기 안 됩니다. 기본형 계산기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론 실무 모두 전산으로 실시되기 때문에요, 뭐, OMR 카드로 이렇게 해서 별도 작성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좀 컴퓨터 화면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오히려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론과 실무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 5분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론에서 실무로 가는 그냥 좀 전환되는 그 시간뿐이기 때문에 별도 이동 시간 없어요. 화장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반드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하고요. 저랑 같이 이제 즐겁게 강의를 듣고 단기에 합격을 하는 이제 수업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요.
자, 이제 파트 1에 해당되는 경영화신과 ERP 부분입니다. 이거는 네 가지 인사회계 생산 모듈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공통 부분이에요. 공통 부분. 네, 그리고 1급 기준으로 해서 다섯 문제가 나오고요. 2급으로 해서는 네 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수로는요, 10점. 그리고 2급 기준에서는 네 문제만 맞춰도 20점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신과 ERP 파트가 상당히 짧은 파트지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꽤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신과 ERP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꼭꼭꼭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제1장 ERP의 개념과 특징. 이제 ER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뭘 알아야지 우리가 뭐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ERP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제1절에 해당되는 ERP 정의 및 ER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ERP의 정의는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약자인 ERP 요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의 자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적 자원이라든가, 회계적인 뭐 그런 자산에 대한 자원도 있겠고요. 생산 관련된 거, 그런 재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자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있어요. 이런 자원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ERP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 시스템이죠. 옛날에 수기로 작업했던 것을 전산화된 ER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편하게, 신속하게 할수 있게 되는 것이 ERP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 포인트, 통합입니다. 그래서 ERP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자, ERP의 특징, 뭐 ERP의 정의로서 맞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통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거 틀립니다. 이런 문구 나오면 여러분들은 틀리다 바로 잡아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ERP에 대한 정의 부분인가 특징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관점으로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ERP 시스템 도입 목적 및 역할입니다. 자, 도입 목적, 궁극적인 목표는요,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일 문제로 쏠쏠이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요거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ERP 시스템의 궁극적인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풀라고 할때 보기에 요거 있으면 요거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단일 문제로 꽤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적인 부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래도 ERP가 뭐 필요한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은 도식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편의점 컵 커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자, 편의점 컵 커피 이제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이걸 편의점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자, 1,000개를 생산해서 뭐 편의점에 이걸 납품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런 간단한 컵 커피를 만들더라도 필요한 것들이 적어도 뚜껑, 종이컵, 원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구매팀에서 사게 되고요. 그러면 매입이 발생하게 되겠고, 이걸 매입한 걸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생산 비용, 원가라는 게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영업팀에서는 완제품 판매를 하겠죠. 그럼 매출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적인 원가적인 관리를 하는 회계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주거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적인 인적 자원 관리 쪽으로 하는 파트가 인사 쪽에 해당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 회계, 생산 물류에 있는 모든 모듈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여기 있는 전사적인 자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DB로서 입력 및 보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이쪽 구매팀에서 입력한 정보,
생산팀에서 입력한 정보, 인사팀에서 입력한 정보들이 모두 통합돼서 관리가 가능해져요. 하나의 전산 시스템, ERP 시스템이 모여짐으로써. 모아짐으로 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통합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렇게 해서 ERP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 그리고 ERP 시스템 그래, 이러하다고 딱 이제 얘기는 드렸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얘기할 텐데요. 자, 이런 거죠. 옛날에 수기로 구배를, 구매팀에서 수기로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요. 오늘 몇 개가 들어, 오늘 한 개가 들어왔네? 그리고 뭐 내일은 두 개가 들어올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종이에다 막 쓰는 시절이 있었죠. 이런 시절에 구매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산으로 딱딱 입력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던 시절, 수기로 됐던 시절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이 다 주먹구구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했던 게 어딘가 막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나쁜 마음을 먹은 구매팀 직원 같은 경우는 비싼 물품 같은 건 빼돌리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산화됨으로써 이렇게 해서 좀 불필요하게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경영의 투명성이 좀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뭐 생산을 할 때 갑자기 생산 시설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 설비를 좀 사야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전산으로 했을 때, 전산 ERP 시스템을 통해서, 아, 오늘은 뭐 100개가 생산이 됐는데, 오늘은 50개, 어제는 100개 생산됐는데, 오늘 50개밖에 생산 못했지 했더니, 생산 설비가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불확실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회계팀에서 생산 설비 하나 사.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의사결정도 신속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빼돌리는 물품도 없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투명성도 좀 확보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팀에서는 이제 매출 완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편의점에 납품을 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전산화되면서 딱 실시간으로 재고 처리가 돼요. 재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고가 모자라네? A편의점 재고가 모자라네? 그럼 바로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객 대응. 그래서 이런 ERP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이유가 이러한 전사적 자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투명성, 의사결정, 신속 대응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계산하는 것도 전산으로 딱딱 넣으면 되니까 상당히 빠른 처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로 인해서 ERP는 참 필요한 거다,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도식화해서 ERP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이제 ERP 시스템의 도입 목적 역할 부분에 대해서요. 양가로 2번에 있는 ERP 시스템의 이제 역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ERP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RP는 패키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거 개발할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화 되어 있는 거, 여행 패키지처럼 패키지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쑥 들어오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패키지화 되어 있다는 거는 선진화된, 좀 약간 잘 굴러가는 프로세스에 맞춰진 것대로 패키지가 맞춰져 있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ERP 도입을 통해서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우리가 쑥 가지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ERP 시스템의 역할이 첫 번째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흐름 재설계라고 해서 프로세스 자체가 또 재설계, 그 합리적인 쪽으로 재설계가 됩니다. 라고 해서 BPR, 그래서 업무 흐름 재설계라는 개념이 시스템의 역할을, ERP 시스템의 역할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자, ERP 시스템에서 요새는 인터넷 이용하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앞서 말했듯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저기 있는 게 다 모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원장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자, 이제 기업 투명,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투명성도 강화되고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얘기 한 거고요. 여섯 번째로 그룹웨어와 연동 가능하다라는 건, 그룹웨어라는 건요, 회사 자체에서 쓰는, 회사 자체 직원들만 쓰는 전자결제 시스템. 결제 이제 옛날에 손으로 막 올라오는 시절이 아니라 요새는 전자결제로 전자 서명만 하면 뚝뚝 올라오는 시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룹웨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게 ERP랑도 같이 연관이 돼서 조금 더 쓸모있게 편하게 쓸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ERP 시스템은 요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식은요. 자, ERP 시스템이 역할로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뭐 더 약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뭐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BPR은 뒤에서도 말씀드릴 테지만 업무 흐름을 그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급진적인 재설계를 하게 되면 있어서 ERP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ERP 특징이 있는데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요. 자, ERP의 특징 중에 기능적 특징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을 넣어서 보기에서 찾아라 라는 형식도 있고, 아니면 기능적 특징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좀 틀리게, 문구를 틀리게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ERP의 특징 부분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개를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인 특징은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 이 몇 개만 쓸게요. 다국적.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쓰진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단일국적 단일통화 단일언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중복 업무도 배제되고요. 그리고 뭐 표준을 지향한 선진 프로세스 수용할 수 있다. 그 선진 프로세스 지향한다는 건 선진 프로세스가 탑재된 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거다라고 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과 그 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이제 BPR 부분 다시 나왔습니다. 요거 업무 흐름 재설계 좀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 정의를 한다라는 거. 파라미터 정의라는 건요, 요런 거예요. 우리가 뭐 볼륨, 컴퓨터에 있는 볼륨 키 같은 게 있을 때, 요런 것들이 있죠. 쭉쭉쭉쭉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올리고 요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어떤 것들 내리고. 뭐 그래서 뭐 볼륨 믹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딱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체크, 뭐 아래로 하거나 체크를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파라미터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RP 같은 것도 동일해요. 이거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 기능을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해서 체크만 하면, 체크를 풀어주고 체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거 부분에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파라미터 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영정보 제공하고 경영 조기 경고체계 구축할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투명경영, 앞서 얘기했듯이 투명경영도 가능합니다.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라서요. 다른 부분들, 뭐 그룹 어라운드 연동되고 인터넷하고도 연동되는 부분이 오픈 멀티벤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적 특징에서는 나오는 형식이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다한, 단일 언어로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나오는 형식이 자, ERP의 특징으로는 다른 뭐 그룹웨어 연동이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은 안 된다, 특정 시스템에만 연동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기술적 특징은 약간 좀 기술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을 좀 찾으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 볼 때는, 시험 문제 공부할 때는 느낌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거니까 약간 좀 어려운 용어, 4세대 언어, 4포지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뭐 케이스 툴 막 이런 것도 있죠. 케이스 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영어적인 거 나오는 기술적인 느낌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 제한 기술이라는 거는 각 모듈별로 다 각각 쓸 수도 있고요. 통합되어 쓸 수도 있다는 걸 객체 제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채택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각각의 모듈들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술적 냄새 나는 걸로 좀 찾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ERP의 발전 과정인데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MRP1 아니면 MRP라고 할 수도 있고요. MRP2 그리고 ERP 그리고 확장형 ERP.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자, ERP의 발전 과정으로 잘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오면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진 않죠. MRP가 있었으니까 MRP2가 나왔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얘기하는 ERP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확장형 ERP라는 개념이 나왔겠죠. 그 순서대로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풀 수 있어요. 달달달달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ERP 발전 과정 중에서요, MRP 이전에 MIS라고 해서 약간 ERP 할아버지, 지금 고조색격인 아이가 하나 MIS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MIS 부분은 더 알아두기에 있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많이 나오진 않아서 간단하게만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BPR입니다. BPR, 업무흐름 재설계라는 BPR, 요 개념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단일 문제로도 잘 나오는데요. 단일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자, 요 문구, 요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요? 라고 해서 거기에서 BPR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문구, 여기 있는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업무론 재설계죠. 그래서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하는 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이제 BPR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계획 재설계한다라는 걸로 해서 약자예요, BPR. 그래서 업무흐름 재설계인 거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BPR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적 개선, 그리고 리엔지니어링, 베스트 프라티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얘는 BPR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군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 보기에서 BPR을 딱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일단 개념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문제를 푸실 때는 BPR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BPR 자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올 때는 경영혁신 도구로서의 ERP 도입 시 방법으로 해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게 틀린 걸로 찾으세요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BPR, 업무흐름 재설계라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 계획하는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ERP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BPR이 먼저, ERP가 다음, 그리고 둘 다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실시한 후 구축. BPR이 먼저, 그 다음에 ERP라는 전산을 도입.
그리고 아니면 병행한다라는 거 다 OK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있는 기존의 ERP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여러 회사에서 이미 프로세스가 좀 정착되어 있는 거,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 ERP를 쑥 들여오게 됨으로써 그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는 방법 세 가지도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병행하는 거 BPR 먼저 ERP 다음, 그리고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있는 ERP 먼저 BPR 다음, 요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있는 ERP 패키지예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있지 않은 그냥 ERP 패키지는요, 그냥 ERP 도입은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있는 ERP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문구가 없으면 틀린 겁니다. BPR이 먼저 되거나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3절, 자, 시스템 도입 부분인데요. ERP 시스템 도입 시에 고려사항과 예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 도입했어. ERP 시스템, 너무 좋아. 너무 전산품이 너무 좋아. 이게 꼭 필요해. 라고 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선택 기준이 있어요. 선택 기준. 그래서 이런 선택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뭐,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책에 있는 걸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사에 맞는 거. 분수에 넘치는 거 안 됩니다. 내 자사의 매출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 규모에 맞는 ERP를 도입을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막 1억짜리, 2억짜리, 막 몇억짜리, 뭐 그 유지보수비만 몇억인 ERP도 심지어 있어요. 그런 거 도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사에 맞는 거 해야 돼요. 자사에 맞는 패키지. 자사에 맞지 않는 패키지에서 고생하는 회사 되게 많이 봤습니다. 맞는 패키지 해야 되고요. 1번에 있는 거. 그리고 2번처럼 그 ERP 도입했을 때는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TF팀이 보통 구성이 돼요. 그럼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과 그 프로그래머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합을 맞춰서 ERP를 도입하게 되는데 자, TF팀은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라.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해야지 이제 잘 구성이 되겠죠. TF팀을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라라는 거, 그렇다라는 거고요. 경연진이 확고하게 하자라는, 으쌰으쌰 하자라는 게 있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몇 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 들어가지면 되게 지쳐요. 그래서 경연진이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현업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현업 중심.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요. IT 중심으로 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7번인데요. 커스터마이징 최소화예요. 최소화. 자, 커스터마이징이란 주문 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스터마이제이션 뭐 이렇게 주문 제작인데요. 회사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이한 것들도 있고 정책상.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RP 패키지 상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회사의 특수한 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최소화. 전산은요. 그 전산에 되어 있는 거 상에서 전산을 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 주문 제작해서 변형된 프로그램이 많아지게 되면요. 나중에 수정할 때 되게 힘들어요. 수정하게 되면 사람 다시 들어와서 개발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들어가는 전산은 상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참 되게 좋겠죠. 최대화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다른 것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로 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들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ERP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4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요. 자, 처음에는 이제 ERP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성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ERP를 도입하자라는 게 투자 단계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 단계에 대한 부분, 이게 첫 번째고요.
단계 빼죠. 투자. 예, 두 번째는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투자 의사결정의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지고 이제 ERP 어떤 것인지 비교하고 결정하는 게 구축 단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사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산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부서에서 잘 쓸 수 있게끔 뭐 교육하고 뭐 이런 단계죠. 그래서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서 자, 요 4단계에 맞춰서 시스템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자, ERP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해당되는 뭐 단계별 나열이 잘 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ERP 시스템 도입 시 예상 효과예요. 자, ERP 시스템을 잘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효과적인 게 있으니까 이게 어렵게 도입을 했겠죠. 이렇게 봤을 때 통합 업무, 우리 통합 좋아하니까 ERP는 통합이라는 걸로 그냥 엮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 서비스 개선이 되는 것들,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공자님 말씀인 거고, 8번,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리드 타임 감소. 자, 리드 타임은요, 생산을 하는 곳이다. 그 생산을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 완성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리드 타임이 ERP라는 전산을 통해서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걸로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리드 타임이 증가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결산 작업도 단축이 될 수 있고요. 투명 경영, 원가 절감 모두 다 이제 공자님 말씀 나오는 거고, 13번 요거 사이클 타임. 요건 어떤 반복되는 업무의 반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죠. 급여 같은 걸 계산하실 경우도 급여 계산을 시작하면서 끝까지의 시간. 이게 수기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연장 시간 같은 거 다 취합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ERP라는 전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이클 타임, 이런 반복되는 급여 업무라든가 뭐 결산 업무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업무들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사이클 타임은 단축.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 뭐 증가됩니다라고 보기에 나오면 얘도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이라는 거에서는 개별 업무 틀리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하셔서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험 문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는 포인트만 잡으셔도. 네. 자, ERP 시스템 획득과 IT 아웃소싱인데요. 자, ERP 시스템 획득은요,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것과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구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IT 아웃소싱이라는 나온 이유는요, 메이크보단 요새 바이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을 뭐 사가지고, 아웃소싱 기업에서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는 형식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IT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 개발 구축을 직접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IT 인력을 내가 채용하는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전문회사로부터 이제 외주를 받기 때문에 어떤 관리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얘기들 한 거예요. 간단한 얘기들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ERP 시스템 부분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요런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베스트 프라틱스, 최적의 업무 관행,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베스트 프라틱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업무 흐름 재설계, BPR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곳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표준화됩니다.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탑재된 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런 프로세스가 기존에 좀 비효율적으로 굴러갔던 프로세스들이 다시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번처럼 오류 예방도 가능하고요. 5번 생산비 절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통합 관리한다는 거, 이런 것들 통합 관리, 통합 관리. 네, 그리고 이제 7번처럼 뭐 파라미터 변경,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고객화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빅데이터나 이런 차세대 ERP 같이 연관돼서 할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RP 성공 실패 요인 성공 전략 10개명인데요. 자, ERP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우수한 인력 ERP 패키지를 선정, 3번처럼 이제 선정을 해서 갖고 오는 것들, 그리고 기업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최소화한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들과도 너무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RP의 실패 요인은 뭐 자질 부족하거나 소프트웨어라는 기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ERP 도입 시 성공 전략이 10개명인데요. 자,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BPR이죠. 이제 경영 혁신과 관련됐기 때문에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IT 중심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6번처럼 단기간 효과 구현. 안 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 모두 전사적으로 관심이 있어야지만 ERP 도입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단위별 추진. 안 돼요. 통합 조한다고 했죠. 이런 거안 되고요. 네, 그렇게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ERP 도입 시 성공 전략 10개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세요라고 할 경우에 요거에 반대되는 걸로 맞추시면 돼요. 예를 들면 IT 중심으로 해라라고 하면 틀리고요. 요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경영신과 ERP 부분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